야, 지금 1300분이나 기다리고 계시네요. 오늘 아마 20만 넘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넘을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저 이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카운팅하는 거 처음이거든요. 단 3명. 드디어 휴지 채널 기념비적인 20만 구독자 달성.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야 너무 좋아요 진짜. 나이스 쭉쭉 올라간다. 아이 오늘 생막히게 잘했네. 아이 진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20만 달성 어메이징.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. 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또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 어쨌든 오늘 고스트헌터 새벽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됐다는 소식 듣고 그냥 바로 반스만 입고 달려왔습니다. 네. 일단은 업데이트 된 거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이거 네이버 카페랑 이제 공식 카페랑 연동이 돼요.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네이버 카페 모양 있거든요. 그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뜹니다. 자 먼저 신규 귀신 이벤트 이거 뭘까요? 신비아파트가 2주 동안 휴방을 하죠. 그래서 오늘 어제 원래 구미호가 나왔어야 되는데 내년에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게임에서는 먼저 볼 수 있다는 거. 구미호 오늘 이 친구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S등급이잖아요.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빨리 잡으셔야 돼. S급 못 뽑으신 분들은 지금 이 기간대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. S등급 귀신 등장 확률이 이번 패치를 통해 2배가 올랐어요. 아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네. 취생을 잡고 레벨업을 하면은 그 골드를 다시 돌려준대요. 그러니까 약간 공짜로 레벨업 하는 느낌? 많이 잡으라는 얘기죠. 다음은 대망의 포획 시간이에요. 오늘의 목표. 아 이거 진짜 너무 거슬리다. 도안이 못 얻는 거. 아직도 못 잡았냐고? 너무 불편하네. 그 다음에 잡아야 될 친구 취생. 취생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고 공격력이 185에 스킬 공격력은 1700이네? 그 다른 미드급 한번 볼까요? 입질쟁이 몇인데? 185. 아 이거 입질쟁이랑 스탯이 똑같네. 그 다음에 구미호 이 친구 S급이거든요 공격력 뭔데? 공격력 250에 스킬 공격력 2300이라고요? 야 이거 지금 S급쯤 원탑인 것 같은데? 에, 봐봐요 진명이 공격력 240에 스킬 공격력 2500이거든요 근데 구미호는 250에 2300. 아 공격력 조금 높은 대신에 스킬 공격은 조금 낮은 느낌. 오케이 오케이. 도깨비만 몇 개 쓴지 모르겠어요. 자 지금 최초로 생방송으로 잡는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입니다 여러분. 소리가 시작부터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네요 여러분들. 너 낄 자리 아니다 지금. 어? 아 너 필요 없어. 너도 빨랑 사라져 임마. 아이 또 랜덤에 너 옆반이라고 했지? 몇 번을 말해? 자꾸 반 틀려가지고 들어온다니까? 보아하니까 또 등교 시간 됐네. 또갱이 오늘도 나와야지. 1교시 시작한다. 빨리 앉아 다들 앉아. 자 또 이제 출석 타임 왔네요. 슬슬 왔어요.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하이. 아 지금 종소리 듣고 바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? 즉당에 출석해 니네들 제발! 그냥 우리 개교 기념일로 하면 안 될까? 너네들 땡땡이 쳐도 이해해줄게 내가. 아이고 야 이제 시작하네. 그럼 얼마나 밀고 들어올 생각이야 지금 너네들. 아 여기 생방송 터가 별로 안 좋나?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. 할머니도 보시면은 아 이거 학구열이 너무 넘쳐나셔.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또 할머니도 오세요. 아 이거 A급이니까 잡아줍시다. 광고 좀 보고. 그러네? 너 또갱이! 야! 처음으로 지각하는데? 어? 야 나 몰랐어요 진짜. 또갱이 웬일로 지각하냐? 아니 집에 뭔 일 있나? 오늘 결석하면은 좀 에반데? 다른 반 갔다고? 그 저기 슬렌더맨 같이 그런 멍청한 애들이나 자꾸 옆반 가야 되는데 우리 반 오는 거지? 우리 또갱이는 머리 좋은 친구예요 모범생이라고. 또 랜더맨 욕했더니 바로 찾아오는 거 봐. 자기 소리는 또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들어가지고 그냥 6천원이면 말이죠
치킨 닭다리 두 개는 뜯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. 야야야 자, 진명아 대박! 여러분 이거 S급의 확률이 올라갔나 본데? 와 결국에는 이 친구와 이름 앞에 또 또를 붙일 수밖에 없네요. 또명아 너 나온 건 좋은데 네 친구들 많잖아. 저기 구미호 새 친구로 좀 찾아봅시다. 우리 S등급은 A등급 부적 두 개 잡아야 됩니다. 진명 한번 잡고 짝 그 한 번만 더 수정해 볼게요. 아 흐름 굉장히 좋다. 뭐지 이거? 제가 뭐 잘못 본 건가요? 예? 야 진명아 기다려 금방 갈게. 어 야 그 너라도 나왔는데 잡아야지. 왜 하필 튕겨도 지금 타이밍에 튕기는 거냐고. 와 벌써 15개 썼어? 순식간에 사라지는구나. 돌라바. 그러면은 일단은 이 도깨비어 빨리 쓰고 뭔가 엄청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. 나와라이 나와라이. 오오오오 호호 우사첩. 우사첩은 거의 뭐 S급 성능을 자랑하는 A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돼요 얘는. 나이스 일로와. 오케이 빨랑 진행합시다. 똥행아! 야, 늦게 출석했네. 어디 갔다 왔어? 선생님 걱정해서. 어? 내가 너 지금 가정 방문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늦은 거야? 아니 늦잠 잘 친구는 아니고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. 어, 네 친구들 다 왔으니까 지금 빨리 가서 앉아. 이제 수업 시작하니까. 응. 누구야? 저기 없습니까? 여러분들 F킬러 없어요? 홈키파 없습니까? 확 그냥 지져버리게 그냥. 저 불나방이랑 이거 세트로 잡아버려야 돼 얘네들 이거.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요거 에? 이거 샀다고요. 이게 바로 고스트볼이라는 거예요. 신비아파트 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고스트 피규어라는 걸 끼면은 소환이 되는 겁니다. 우리 귀여운 마이구미 취생 고스트 피규어 딱 장착하고 소환하면은 강제로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? 아니 취생도 안 나왔어요. 비등급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자 그럼 저격픽 들어갑니다. 취생 소환! 취생 소환했어요? 제발! 아 유튜브가 잡혀야 돼. 취생아 너가 나와야 입질쟁이 너 말고. 아니 저번에 나오라고 했더니 더럽게 안 나오더니. 나와주시겠어요? 나랑 놀아줘! 너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랑 놀고 싶겠냐? 정신 차려! 아 이거 놀아줄 테니까 나와! 아예 다른 애로 저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짜잔! 구미호 저격픽 들어갑니다. 나와라 구미호 제발 소환! 나는 구미호! 오. 제가 얘까지는 소환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불러야 되겠습니다. 구미호 나와라! 좀 나와주세요. 오늘 제가 최고로 잘 본 게 뭐였죠? 구미호 S급 구미호 네 얼굴 한 번만 보자 제발. 나와라이 진명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. 렉 먹었어. 오늘 뭐 그냥 잡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. 자 진짜 약속드릴게요. 이 30개까지만 딱 씁시다. 그리고 나서 방종하고 저 혼자 따로 잡을게요. 29개. 아 취생아 제발. S급이냐? 어? 와! 누가 보면은 저 S급 뜬 줄 알겠어요. 얘 B급이에요, B급.
원래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. 에? Let's go. 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위급이니까 그냥 기본 부적으로도 가볍게 잡는다고요. 어? 이렇게 쉽게 잡는 애인데 나오는 거 진짜 더럽게 안 나와. 애플리케이션이 중지되었습니다. 그러지 마요, 여러분. 나 울어. 나 잔다. 야, 이제 자도 돼. 들어가, 들어가. 어, 고생했어. 삐급이지만 그래도 요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귀신 취생 엘로 와, 넌 내 거야, 임마! 아! 좋아서 B급 취생을 이렇게 해서 잤는데 성공했습니다. 피부가 더러워지는 환각에 걸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물리적 타격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. 아,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뭐 보면은 그 광래매가 열심히 칼로 베고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. 아, 아까 보셨다시피 공격력은 185에 1700. 스택 같은 경우는 입질쟁이랑 똑같습니다. 오케이,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,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, 업데이트는. 구미호 소환! 가보도록 하겠습니다!